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잉 여맨입니다. 네, 그리고 옆에 있으신 분은 이수건 씨.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수건 씨하고 제가 이렇게 정장을 입은 이유를 뭔지 아세요? 그 아빠가 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오늘 후주 6월 데디라는 이제 맵을 준비했습니다. 네. 저기 뭐 한국말을 못 하세요? 혹시? 뭐 말을 안 해. 자, 그러면은 오늘 아기 역할과 아빠 역할이 나뉘어서 이제 집에 엄마가 이제 잠깐 나간 거죠. 그래서 아빠가 아기를 돌보는 그런 게임인데, 아빠가 과연 아기를 잘 돌볼 수 있을지 한번 해보죠. 그러면 제가 먼저 좋습니다. 아빠를 하겠습니다. 예. 아빠를 좋습니다. 자, 이게 아빠입니다. 아빠. 안녕하세요. 네. 네. 수건이 아빠입니다. 여기 우리 귀여운 아들 수건입니다. 아빠. 아빠가 아기가 무슨 50살 먹은 할아버지 소리가 나는데. 아니, 어쨌든 한번 네, 게임을 시작해 보죠. 자, 오늘 오늘 우리 미호 엄마가 집에 장보러 가가지고 아기를 돌보게 되었네. 아유, 우리 아들이 방에 잘 있으려는지 한번 올라가서. 아들아, 이런 클랠리너스는 부르는 게 아니야. 너 진짜 못 부른다. 자, 조용히 누워 있으렴. 누워서 자렴. 알겠지? 자, 우리 아들은 음악에 소질이 없는 것 같아요. 뭐야,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아들아? 어디 간 거지? 뭐야 이거? 이거 어디야? 어디? 스페이스! 스페이스! 아니, 이거 우리 집에 하나밖에 없는 이거 우주를 가다니. 아, 내려가 빨리. 스페이스! 아, 여러분들도 집에 하나씩 있는 거잖아요, 이런 우주. 자, 빨리. 야, 빨리 누워도 자. 자, 일단 우리 아들 녀석이 정말 천방지축이라서요. 위험한 장난을 많이 한다고요. 그래서 그 위험한 장난을 아빠인 제가 이렇게 막아줘야 됩니다. 네, 위험한 장난을 치지 못하도록 막아줘야 돼요. 어디 갔어? 얘 어디 갔어? 헐? 방을 나간 건 아니겠지? 흥가! 흥가짱! 우리 아들 녀석이 이거 변기통에 빠져버렸습니다. 이거 아들 녀석 구하기 위해서 저도 변기통에 쏙 들어가도록 할게요. 변기통에 들어갔다. 어디야? 아들아, 어디니? 아빠는 응가 받아라! 뭐야 이거? 아빠 지금 똥을 던진 거야? 아빠 보면 똥 칠했다. 여기 어디야? 우리 집에 이런 것도 있었냐?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뭐니? 포션이 나왔네? 뭐니? 그거 먹으면 안 돼. 그거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안 돼. 이상한 약을 먹더니 우리 아들이 커졌다. 진격의 거인이 되었다. 아빠! 나 너 같은 아들을 둔 적이 없다. 절로 안 가. 똥 던져. 아빠! 똥 던져. 절로 안 가. 아빠! 와, 진짜 크다. 와, 뭐야? 어쨌든 큰 아들이지만 그래도 저희 아들입니다. 그래, 수건아 일로 와. 수건아, 밥 먹을 시간이다. 일로 와. 따라와. 자. 자, 이렇게 네,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아빠의 승리인데요. 왜 제가 이겼냐면, 그 아들은 이제 장난을 쳐서 자기 몸을 다치게 해야 되는데 시간 안에 다치게 하지 못하면 저희 승리입니다. 아빠의 승리예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아들 하겠습니다. 제가 그럼 엄마 하겠습니다. 엄마? 엄마. 응애! 응애! 아유, 우리 아들을 빨리
팔아 넘겨야 되는데 지금 왜 나왔어? 아, 우리 엄마가 이상하다. 얘는 맨날 아빠 말만 들어가지고 자꾸 밖으로 나오는 성질만 갖고 있어요 맨날. 아 엄마 왜 그러세요 저한테? 얘는 무슨 생후 10개월도 내가 벌써부터 말을 배우고 있어 자식이. 내가 늦게 배우랬지? 아 요이가 엄마 아빠 방이구나. 아 그러면은 아 엄마 저 지금 배고파요. 부엌에 가야겠다. 근데 엄마 왜? 엄마 우리 어 아빠 직업은 뭐예요? 우리 아빠? 직업 자식이 또 이 남편만 배워가지고 이 남편만 찾고 있잖아. 아니 제가 이게 바깥에 나와 보니까 어 아빠가 어디에 지하에 있더라고요. 따라와 보세요. 아니 저희 아빠가 무슨 이상한 직업을 가지신 것 같아. 제가 보니까 저희 아빠가 이름도 김정은이고 어 여기 엄마 여기 봐요. 여기 뭐 핵 같은 게 있어요. 이거 미사일 같은 게 있다니까요. 이게 뭐죠? 김 남편이요. 그만 만들려고 했더니 계속 만들고 앉아 있었네. 이거 핵 개발한 거 아닌가요 아빠가? 아니 안돼 안돼. 뭐 핵이다? 막아야 돼. 우와. 그래서 여기 남성일까 여기는? 엄마. 어. 우리 아빠는 역시 핵 개발하는 사람이었어. 나 이럴 줄 알았다니까. 내가 이제 아빠. 안돼. 아! 어린 수건이! 어? 아니? 아빠? 아 이제 우리 어 여보도 없겠다. 여기 편안하게 이거 쇼파에 앉아가지고 TV를 볼까? 어? 역시 응 어? 여보 없을 때 이렇게 TV를 보는 게 재밌다니까. 어? 아 근데 우리 수건이가 자리 수건이가 왜 어디 어? 2층에서 뛰어내리는 거 본 거 같은데. 어? 아기 아닌 거 아니야 이거? 어? 어? 뭐야? 수건아 이 삽으로 가지고 놀게? 삽 가지고 놀게? 어어어어어어 아 삽으로 뭐 하려고 그러는 거야 어? 이 갓난 아기가 뭐 삽으로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는 거죠 이거? 어? 아빠 나 지금부터 땅 파서 석유를 찾아낼 거야 아빠. 아 석유를? 어 역시 이거 부재 되려고 하네. 아니 이거 아빠의 옷장이야. 이거 들어가지마. 옷장인데 별거 없어. 응? 진짜 별거 없잖아 아빠. 이거 뭐야 이거. 아빠 옷장에 있는 게 있지? 아니? 아빠의 서재인데 이건? 뭐야 이거 아니? 이런 데가 있어? 아니 서재? 서재야. 알겠다. 도대체 어디 가는 거야? 수건아! 어디 가는 거야? 레이저 건이잖아. 빙빙빙. 뭐야? 야, 아빠를 쏘면 어떡해? 야, 테이저 건으로. 야! 움직일 수가 없는데? 아빠 전기 충격 받아라. 지금이다 도망가야지. 아니 아들 녀석이 아빠를 테이저건으로 전기촉으로. 얘 어디 갔어? 어? 안 되겠다. 너도 한대 맞아라. 야, 전기촉으로 쏘니까 찌릿찌릿하지? 아들아. 아빠 짱 잘못했어요. 야, 이 테이저건으로 아주 그냥 야, 이거 오래도 그래, 빨리 가. 어디 가는 거야 이 책 들고. 아빠 책인데 그거. 예, 아빠 이 책을 이용해서 어디 가는 거야? 오늘 여기가 아니잖아. 어디 가는 거야 우리 아들? 우리 아들 위험하게 딴 데 가면 안 돼. 위험해. 뭐야 이거 책 좀. 아빠 엄마가 말을 했어. 이거 책은 이거 알아서 다 정리하라고 했단 말이야. 뭐 이런 게 다 있어. 왜 집에 뭐 집이 너무 무서워서 이거 가만히 못 있겠는데. 자 가자.
오늘은 엄마가 집에 없는 날, 아빠밖에 없는 날, 이 틈을 이용해서 나는 오늘 내 몸을 다치게 하겠어. 그럼 아빠가 나를 걱정해 주시겠지. 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우다다다다. 아유, 우리 애가 벌써부터 이렇게 많이 자랐구나. 얘야, 아빠, 이거 우리 아빠, 아들한테 아빠, 이제 보여주고 싶은 게 아빠 내가 맛있는 거 해줄게. 아빠 일로 와봐. 아빠 내가 맛있는 거 해줄게. 아빠. 아기 고기 먹어. 아니. 아기 고기 먹어. 안 돼, 아들아. 안 돼. 아빠, 안 돼. 끄다니. 아, 그럼 안 되겠다. 우다다다다다다다. 이쪽으로 따라오세요. 야, 아들아, 이거 그러지 말고. 네. 예, 그러지 말고 우리 웅파룸파 집이랑 같이 놀아라. 아, 이거 아빠가 사주신 장난감인데 이거. 웅파룸파족이야, 이거. 어, 이거 뭐지? 얘는 뭐 하는 애들이죠? 이거 웅파룸파족이야, 이거 초콜릿 만들어줘 여기서. 아, 이거 귀여운데. 그 아무 우리... 일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가야겠다. 어, 우리 웅파룸파족이랑 같이 놀고 있어. 이상한 데 가지 말고. 아, 요 여기 막대기가 있는데요. 오. 뭐네? 오, 막대기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어, 저기 벌집이 있네. 뭐네? 벌집을 한번 건드려 볼까? 어? 안 돼! 안 돼! 아들을 막아야 돼! 안 돼! 아빠한테 갔다! 아빠! 아빠! 버리더라! 아들! 아! 진짜 이게 불만하라! 아, 자, 아싸! 도망가자! 이제 이 틈을 이용해서 도망가야겠군. 어, 이게 또 뭐야? 자식, 이거. 여기 뭐지? 뭐죠? 어, 뭐야? 오, 잠시만. 죽었어? 아빠 버려서 죽었어? 아니구나. 아빠 여기 이상한 게 있어요. 어디? 뭐 상영관 같은 거 같은데. 벌들이 쫓아왔네. 아니, 여기까지? 어? 여기 이거 드랍도그라고 했는데 이거? 드랍도그. 어, 예. 약간 오 뭔가 보여줄 것 같은데요? 너에겐 너무 많은 강아지를 데리고 있다. 좀 강아지 좀 버려라. 아니? 아, 아빠가 왜 나를 위해서 이런 이벤트를? 어? 안돼! 보소를 훔쳐갔는데? 어, 벌이 따라간다. 벌이 따라갔어. 뭐야? 아, 귀엽다. 아, 이럴 때가 아니야. 빨리 나, 빨리, 빨리 나. 죽어야 돼, 죽어야 돼. 빨리 내 피를 달게 할 만한 그런 게 없을까? 아, 이러다 지겠다. 아, 이겼다. 이겼다. 자, 들어가라. 이거 아들, 아빠, 아들 역할을 더럽게 못 하시는군요. 이제 한번, 어? 아들이 이겨보자. 어? 내가 한번 못 가게끔 정말 진지하게 한번 게임 해보자고. 아이고, 오늘 우리 여보가 없으니 우리 수건이를 돌봐줄 사람이 나구만. 어? 수건이 저 어디 가니? 맨날 거기 변기통에 들어가서 뭐 하려고 그러니 너는? 어? 뭐야, 락스네? 야, 락스 먹으면 안 돼! 오케이. 아, 아빠, 아니? 이게 구급약이거든요. 구급약으로 락스 먹은 걸 치료했습니다. 아빠, 이게 맨날 이게 아, 나 이렇게 뜨거운 물을 쓰면 이거 익혀져 살 거예요, 난 맨날 이렇게. 이거 차가운 물인데? 아니, 이거, 아, 맨날 아빠는 이거 보일러도 안 틀어주고, 이 기분 나빠서 내가 이게. 변기통에 들어갔네. 또 변기통에 들어가서 뭐 하려고 그러는 거야? 어, 따라가 주지 뭐. 어디 갔어? 저지! 어디 아. 똥을 피하, 어디? 일로와, 일로와. 어디가, 아유, 그 물약 먹으러 가는 거지? 어, 아빠가 먼저 가서 물약 못 먹게 할 거다. 잘 봐라. 안 돼! 안 돼! 아, 못 먹게. 내가 먼저 먹을게. 어, 나도 아기야! 어디? 어, 뭐야? 아기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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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가 없어졌잖아. 자, 야, 야, 아들아.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어? 아들을 분신술할 수 있다. 어? 어디? 어디? 어, 빨리 가, 빨리 가. 어, 어디서 장난꾸러기, 어, 꾸러기 같으라고. 아, 올라가. 아빠, 저 제법은 여기다 두고 갈게요. 아빠 잘 있어요. 안 보여. 얘 어디 갔어? 아빠 잘 있어요. 아빠 얘 어디 갔어? 아빠 얘? 다시 제법 좀 주세요. 아, 여기 자, 아, 내 몸. 아빠 제 몸이 안 껴져요. 아빠, 아, 이 멍청이 같은 애. 오케이, 쳐. 아들, 오케이. 아, 아, 이번에 내가 한번 이겨볼게.
제대로 한번 해보자고. 어, 한번 고통스럽게 한번 죽어주지. 오케이. 생각했다. 어. 다다다다다다다. 우리 아빠는 맨날 놀아주지도 않고 맨날 TV나 보고. 어? 안 되겠다. 봉해. 아 뭐야 이거 뭐야? 봉인샷. 아 이거 테이저건 썼네. 아 아니 무슨 어? 아직 한 살도 안 된 아기를 어? 쏘는 게 말이 됩니까? 어? 알겠어 알겠어. 아 봐주세요 한번 봐주세요. 우리 아유 우리 아들 하고 싶은 거라도 다 해. 아 감사합니다. 아 아 이거 아빠 차네. 아빠 이거 똥 차인데 이거 아이고. 내가 한번 운전해 봐야겠다. 아이고 운전. 아 차 키가 어디다 놨더라 차 키. 아 거기 저기 있죠. 아빠 이거 운전해 봐도 되죠? 저 운전면허증 따고 싶은 게 소원이었거든요. 운전을 하고 싶었어? 예 운전하고 싶었는데. 좀 해봐야겠다. 차키 여기 있다. 아, 아빠 차키 여기 있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빨리 가야겠네. 빨리 가야겠다. 아유 우리 애가 벌써부터 이게 차를 배우려고 하다니 이게 벌써 철을 다 들었구나 이 자식 이거. 아 이거 차 한번 타볼까 이거. 여기서 차를 꽂으면 되는 건가? 오! 와 차로 아빠 쳤어.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아야 아빠 한번 더 다시 들어와 보세요. 제가 보여주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뭘 또 보여주려고요 또? 아빠가 나를 못 막네. 어? 내가 또 보여드릴 게 있어요. 아빠 빨리 와 보세요. 네. 뭔데요? 빨리. 아 내가 장난감도 가져가야겠다. 어디? 어디갔어 아빠? 자식 이거 어디갔어 이 자식 이거. 아빠 이거 좀 보세요. 자식 뽁뽁이를 어? 들고 다녔어? 이거 아빠 몰래 여기 들어가야겠다. 못 따라오고? 아니? 다른 데로 갔잖아. 이 기름 자식 이거 욕조로 갔겠구만. 또 이 기름 들어오면 또 재미난 걸 해야지. 아니? 아빠 안 돼! 안 돼, 아빠! 뺏겼어. 자식이 또, 기름통으로 뭐 하려고, 이 자식이 이거? 이 안에 뭐가 있어? 오, 락스다! 아빠 앞에서 이걸 맛있게 먹어주지,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빨리 약을 찾아야 돼! 아빠는 날 막을 수 없음. 이럴 수가. 실효됐잖아. 불 타고 죽어주지! 안 되지! 아 이럴 수가. 아 어떻게 뭐하지? 그러면은 냉장고. 냉장고 안에 들어가서 얼어 죽어주지! 언니? 안 돼! 언니? 이래서 얼어 죽어주지! 언니? 어떻게 하지? 끄는 게 있다! 냉장고를 꺼버리다니! 그러면은 어떡하지? 죽을 수 있는 방법을 찾으러. 그래 락스를 먹는 거야. 여기. 자식 먹기만 해봐라. 바로 치료했어. 말도 안 돼. 잠깐만 그러면은 전기톱으로 아빠를 잘라주지. 이걸로? 이 자식 이거 할 수 있어. 우리 아들이 날 쳐? 좋아 이거 아, 안 돼. 이렇게 하는 거구만. 아 정말 이수건님 오늘 야. 아빠가 되어보는 그런 체험하는 그런 게임을 해봤는데 아빠가 되어보는 소감이 어떠세요? 아 역시 우리 애는 가둬서 키울 거예요 저는. 감옥에다가. 야. 네. 오늘 이렇게 아빠가 되어보는 그런 게임을 해봤는데 아빠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재밌게 네, 보셨으면 네, 좋아요랑 구독하기는 감사하고요. 네 이수건이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어!